너무 막 빼고 싶은 그런 날 있잖아. 저번에 그 우리 촬영했을 때 원준 선수 인스타 게시물 그거 흑역사라 그랬잖아요. 나중에 흑역사가 될까요? 안 되죠, 이렇게 되면. 아, 이미 돼버려가지고. 네, 이렇게 돼버리면. 저도 한번 하려고 해요. 에이탄을 사진 찍어놓고 그런 날 있잖아. 갑자기 무게 들고 싶은 날. 그 대사가 좀 더 필요해. 야, 이 상태에서 반대로 가면 흐물로 안 돼요? 흐물로 안 돼, 좋았지. 흐물로 부족해, 약간 있잖아. 여기가 뭐, 우산은 들고 있지만 뒷대사가 좋았잖아요. 슈퍼스타가 된 느낌이 어떠시죠? 아니, 저는 솔직히 이렇게 될 줄도 몰랐고 이런 걸 아니 그런 반응을 기대한 건 맞지만 근데 이렇게 막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런 말 나오고 여기서도 그런 말 나오고 그런 것까지 기대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. 근데 아니 좋죠. 사실 관심을 받으니까 저는 관심 받는 걸 좋아하니까 좋은데 좀 이게 맞나 싶긴 해요. 솔직히 지금 뭐 그 시즌 초에 그런 부담보다 지금 더 돼요 부담이. 아 진짜요? 네. 왜요 왜요? 후반기에 잘해야 되니까 이제 아... 그런 걸 했으면 이제 누군지는 한 번씩은 검색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잘해야죠. 그런 날 있잖아. 이거는 원래 쓰던 말투예요? 아니요 말투는 아니고. 그냥 말 그대로 그런 날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렇게 유행이 탈지 당연히 몰랐죠. 그 멘트는 얼마 정도 고민한 거예요?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책에서 언제 한번 봤어요. 부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비 맞아 비를 맞는다 막 이런 걸 어디서 받아가지고 그걸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비 오는 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말 멘트를 그냥 그대로 적은 것 뿐인데 그렇게 핫해질지 몰랐습니다. 실제로 그날 비 올 때 뛰면서 우산 한 번도 안 폈어요? 애초에 우산이 없었어요 사실. 아 우산 안 들고 있었네. 런닝을 뛰는데 우산을 들 수가 없잖아요. 네. 아 전 진짜 근데 감성적인 게 뭐냐면 저는 좀만 진짜 슬픈 영화 봐도 울고 막 핸드폰 보다가 막 강아지 막 슬픈 뭐 사연 같은 게 나오면 혼자 울고 제가 저번에 누나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어떤 저희 같은 상황에 남동생이 누나한테 축가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.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좀 슬퍼서 혼자 울고 그랬거든요.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제가 감성적인 게 아닐까. 다시 언제 한번 스레드를 올려야지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그냥 야구 외적으로 그냥 팬분들과 소통 개념으로 하려고 저는 스레드에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제가 찍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게 찍고 있는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래서 찍고 이제 누나들한테 좀 그냥 보냈어요. 가족들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잘 나와 보여서 잘 나온 것 같아 보여서 이걸 스레드에 올려볼까 하고 딱 해서 그냥 멘트도 딱 적절하니까 딱 올렸던. 멘트가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? 하원 프로님? 아 몰라요. 저는 공감을 못해요. 진짜 그냥 주접인 것 같아요. 진짜 주접인 것 같아요. 맨 처음에 그 글을 보고 든 생각은? 또 올려야겠다. 그런 반응을 기대했어요. 제가. 저런 반응. 그러니까 너가 슈퍼스타인 거야. 메타 있잖아요. 인스타그램 그 기업에서는 연락 따로 안 왔어요? 네. 아니 솔직히 스레드에서 저 뭐 해줘야 돼요. 솔직히. 그러니까요. 뭐 엠버서도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 때문에 지금 몇 천 명이 가요. 그러니까요. 트렌드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고 계신가요? 네. 전 팬분들의 제보를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다 알고 있습니다. 시작이 롯데인가? 그렇게 해서 뭐 KBO 공식 인스타도 나왔고 뭐 넷플릭스. 근데 그런 넷플릭스 그쪽은 제가 봤을 때 시작이 전줄 모를 거예요 아마. 그냥 요즘 다 쓰길래 쓰는. 그게 더 퍼진 게 그 구단에서 티셔츠를 만들었잖아요. 네. 연락이 와서 도영아 정신 없었어요 그때. 도영아 그런 날 있잖아 티셔츠 만들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요. 저는 관심 받는 거 좋아하니까.
그래서 올려 아니 만들어 된다 했어요. 네. 된다 했는데 그렇게 바로 이렇게 뜰지 몰랐죠. 그 당일날 바로 올라왔거든요. 그냥 재밌었어요. 그냥 팬분들이 다 산 거 인증해서 보내주시니까 뿌듯한 것도 있고. 받으면 다 이제 제 돈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복구, 사회 복구 개념으로 기부를 하려고 할 생각이고 저희 누나들도 바로 그냥 그 생각 들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언제 입으실 거예요 그거? 네, 팬들 말로는 그냥 우천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그냥 우천 세레모니 한번 알아가시던데요. 네, 아 어떤 날 입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비 오는 날 입어야 돼요? 근데 그건 솔직히 어떤 날 상관없이 비 오는 날 야구를 안 하잖아요. 그래서 입을 수도. 근데 길 가다가 그걸 보면 진짜 터질 것 같긴 해요. 무슨 비 오는 날. 그런 날 있잖아. 손에 우산은 들고 있지만 그냥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고 싶을 때. 아, 화장이 될 줄이야.